저희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전국에 있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64개 단체가 연대되어 있는 단체, 시민단체입니다. 작년에 낙태죄 불합치 판결이 2019년에 있었고요. 작년에는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입법 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고 지금은 법이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태아 생명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입법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 교육에서 성과 재생산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낙태를 인권으로 또 자기의 권리로 가르치는 교육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시자 K프로라이프 상임 대표님이신 송혜정 대표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점은 제가 2018년 19년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할 때 그때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나온 고등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임신 자체가 여성의 몸의 해로움으로 임신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굉장히 경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할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임신의 후유증 그래가지고 큰 피켓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희는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임신하면서 가졌던 그 몸의 변화를 저희는 축복이고 행복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을 저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굉장한 공포 분위기와 분노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는 이 고등학생들, 10대들에게 저런 식으로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임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분노와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서 그 분별 없는 학생들은 결국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임신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는 임신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몸이 해롭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학생들 교육에 이 낙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 재생산권의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이 교육청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모두 발언해주신 송혜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발언 첫 번째 해주실 분은 낙태죄 폐지 국민연합 공동대표이신 박경미 대표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TBS에서 방송된 청소년 토론쇼를 보았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자발적 비혼모 논란, 이기적인 선택인가 대 자기 결정권 행사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4명이었는데 2명의 여학생은 자발적 비혼모가 나의 몸이고 나의 몸이기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나의 몸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폈고 반대 입장에 남학생 2명 중 1명이 우리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생명 윤리적인 입장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청소년 토론이지 다분히 의도성을 가진 쇼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방송 중간중간에 생명 윤리적인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하고 이야기한 남학생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점수를 굉장히 약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사상으로 말하는 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행동은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학생들의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위배되고 불법인 비혼출산이 이슈화되면서 이제는 청소년들의 토론 주제가 되었다는 것 자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KBS 앞에서는 이 무더운 더위 가운데도 매일 사유리 출연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리를 슈돌에 출연시켜 비혼출산을 미화하고 언론에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미디어를 이용해서 생명윤리와 가정의 질서를 해체하는 곳으로 사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인데 교육에서까지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언제나 옳고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은 언제나 바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되고 그릇된 것들을 교육하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입시키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부모들의 간절한 호소를 교육청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정말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발언자는 K-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신 장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전 세계 사망 1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국제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180만 명, 낙태로 인한 사망은 4,270만 명으로 주요 사망 원인을 모두 합친 숫자를 능가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급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성기교육, 중고등학교에서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다룹니다. 아이들은 성행위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행위를 자유로운 것으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성윤리와 함께 생명윤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책임감 없는 성행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생명윤리와 책임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모를 뿐더러 결국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낙태법이 입법 공백 상태이며 아이들은 손쉽게 약물로 낙태를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호해줄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는 올바른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으로 포장된 급진적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K-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장영이었습니다. 네,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입니까?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인정해달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섹스할 권리를 가르치고 또 임신을 중단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조장하는 이러한 것이 교육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까?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모든 생명 경시 사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이 나라에 판을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악한 교육을 정말 폐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입장을 담은 질의서와 성명서, 질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신 송혜정 대표님이 낭독하시는 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종합교회관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며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젠더란 타고난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의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되고 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성인 젠더를 기초로 하는 성평등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전수해야 하며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성 개념이 교육의 틀 내에서 수용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역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러한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괄적 성교육의 주제 중 하나인 성과 재생산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 출산, 낙태 등을 권리, 인권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혼 출산, 낙태 등은 생명윤리법에 위배되는 것들이므로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다. 성평등 성교육은 생명 존중과 책임의식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가치 있는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생명은 전부 인권으로서 보편적, 불변적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사람의 생명, 인간의 윤리를 벗어난 인권은 욕망을 가장한 거짓 인권에 불과하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 어린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교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시류에 따라 윤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생명 존중과 생명 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착용해야 하는 곳이 교육 현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가 아닌가.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심각성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인 성평등 성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둘째, 포괄적 성교육에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비혼출산, 낙태, 일명 임신중지가 성과 재생산권리라고 하는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저희가 묻는 이 질의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지금 그 내용 중에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는 비혼출산과 낙태 등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하고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그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 생명윤리를 지키고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고 우리 여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끝에 단어는 세 번씩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태에 조장하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 종합인권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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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성교육 도입하려는 조희영 교육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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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 마치고 또 질의서를 전달하겠습니다.